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행정일부사 김희경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경기도가 이미 전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하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 2,171만 가구 중 경기도 내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방비를 포함하며 그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별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 결정이 있기에 앞서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선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제 가구별로 지원받게 되는 것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가구별 지원 기준과 차이가 나며 시군별로도 상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선 지원한 금액을 감안하면 경기도민은 가구 원수에 관계없이 정부 기준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0만 원 규모이지만 경기도의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49만 원에서 84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 원 규모이나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전체 수령액은 147만 원에서 287만 원 규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늘부터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 체크카드에 온라인으로 충전하는 방식은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금고에서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인터넷창에 긴급재난지원금.kr을 치시면 됩니다.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선지급은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는 가계경제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에 앞서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들께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